이번에는 중국 베이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윤상 특파원, 중국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죠. 네, 중국 관영 황구시보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한미일 정상들이 회담 직후 오찬을 하고 있을 때 온라인에 사설을 게재했는데요.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위해 보초를 선 대가가 매우 클 것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황구시보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목적지는 동아시아에서 피해야 할 큰 구덩이라며 한일 정상이 조만간 이 구덩이를 밟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을 직접 겨냥한 3국의 안보 협력이 한반도를 압력 소트로 만드는 것이라고 북한 편을 드는가 하면 한국을 콕 집어 가장 먼저 안보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중 관계를 생각하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황구시보는 막말과 강경한 발언으로 유명하지만 특히 이번엔 발언 수위를 높여 공세적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다른 중국 현지 매체는 한일 관계가 여전히 취약하고 양국 국민들 사이에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며 한일 관계의 약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나타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任何国家都不应以牺牲他国安全利益损害地区和平稳定为代价，谋求自身安全。 중국 외교 소식통은 중국의 강한 반발을 잠재우는 것이 3국 모두의 공통 과제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